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이로 TV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7일이고요. 크리스 FNC 두 번째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골프장 인구의 증가, 젊은 층의 골프장 인구 증가를 얘기했고, 그 젊은 층들이 골프복, 특히 고가의 골프복을 많이들 사고 있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골프장 인구가 증가를 한 거죠. 이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보복 소비로 골프옷 매출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주가는 지금 계속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부분, 주주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되게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실적 플러스 FI는 지난번에도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FI 엑시트도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현재 주주를 보면 최대 주주는 크리스 FNC 인베스트입니다. 이제 우진석, 윤종아, YG 얼라이언스, JJ 인베스트 이렇게 들어와 있죠. 재밌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크리스 FNC 인베스트가 최대 주주입니다. 크리스 F 인베스트의 최대 주주는 젠백스 링크고요. 젠백스 링크의 최대 주주는 젠백스 GO죠. 크리스 FNC의 지금 현재 최대 주주는 크리스 FNC 인베스트 먼투고, 크리스 FNC 인베스트의 최대 주주는 젠백스 링크, 젠백스 링크의 최대 주주는 젠백스 지오, 젠백스 지오의 최대 주주는 젠백스이고, 젠백스의 최대 주주는 제맨 컴퍼니. 아유, 복잡하네요. 그리고 제맨 컴퍼니는 비상장이고, 제맨 컴퍼니의 최대 주주는 김상재 회장, 이렇게 있습니다. 이 바이오하는 회사가 이제 크리스 FNC 인베스트라는 투자회사를 갖고 있고, 그 투자회사가 크리스 FNC를 2017년 5월 15일날 이제 지분을 매수를 했어요. 매수 평당이 27,000원이고요. 근데 웃긴 게 최대 주주가 크리스 FNC 인베스트이지만 그 전에는 윤종아 대표가 최대 주주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윤종아 주주가 2017년도까지는 최대 주주였는데, 크리스 F 인베스트가 이제 들어온 거죠. 크리스 FNC가 최대 주주인데, 참 웃긴 게 이 임직원을 보면 우진석, 이분이 지금 현재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데, 이분은 최대 주주, 전체 주주 윤정화 주주의 남편입니다. 그 남편이 대표이사를 하고 있어요. 보통은 최대 주주 측에서 심어놓은 사람이 대표이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회사를 말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횡령도 할 수 있는 거고, 최대주주가 그래서 심어놓는 사람이 대표이사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런데 여기 크리스 FNC는 사외이사로는 있지만 직접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안 채워져 있다. 즉, 그 말은 사외이사 자리는 얻었지만 대표이사는 가지지 못했다. 즉, 다시 말해서 최대 주주가 아니란 얘기죠. 무슨 말이냐? 말은 최대 주주이지만 실질적인 경영 행사는 이 윤정화 전 최대 주주가 아직도 행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크리스 FNC 인베스트는 최대 주주이지만 어떠한 약속을 통해서 최대 주주 명칭 지위만 갖고 있을 뿐 경영권 행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진석과 윤종아, 둘은 부부이니까. YG 얼라이언스는 우진석이 소유한 투자회사인 거고, JJ 인베스트도 마찬가지로 윤종아가 소유한 회사인 거고, 뭐 딱 그렇습니다. 들어온 주주들을 보면 크리스 FNC 인베스트를 빼면 여기 다 보면 윤종아 사람들이 다 갖고 있어요. 윤종아, 이분은 제가 예전에, 지금은 사명이 바뀌었는데요, 엔터메이트를 투자하면서 이제 알게 된 분이죠. 엔터메이트가 지금 이름은 뭐로 바뀌었지? 아, 배너홀딩스. 지금은 배너홀딩스로 바뀌었는데, 이 배너홀딩스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엑싯을 하셨죠, 그분이. 지금도 여기 지금 JJ 인베스트먼트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보면 크리스 FNC 인베스트는 전략적 투자자 SI가 아니라 그냥 파이낸셜 인베스트 쪽에 재무적 투자에 가깝지 않느냐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적당한 때에 이 크리스 FNC 인베스트는 매도를 할 것이다. 전혀 관계없는 제약 바이오하는 회사가 들어와가지고 경영도 하지 않으면서 왜 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이겠죠.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돈을 벌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걔네들 평단이 27,000원이고 지금 현재 크리스 FNC는 21,000원이니까 좀 상당한 양의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데 주가가 빠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번 코로나 때는 14,000원까지 빠졌었는데 그거는 좀 코로나 때문에 빠졌던 거고 앞으로 이렇게 좀 빠지기는 쉽지 않겠냐. 물론 뭐 주가야 뭐알수 없으니까 빠질 수도 있겠죠. 뭐 빠지면 그거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가격도 상당히 매력적인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와이즈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아마 매도를 할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윤정화 그분이 최근에 지분을 늘린 걸 보면 최대주주 지위를 확고히 하지 않을까 매도를 할것 같진 않고요. 매도를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크리스 FNC가 좀 매도를 하지 않겠냐. 크리스 FNC가 지분을 좀 나누어서 좀 팔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크리스 FNC 인베스트 얘네들은 스트레티지 인베스트라기보다는 파이낸셜 인베스트에 가깝고 얘네들은 시세 차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캐피탈 게인만 얻으면 나가지 않을까. 과연 그때가 언제일지 물론 그때를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올 것이다. 반드시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격이 빠지면 빠질수록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크리스 FNC의 주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반도체 빼고는 다 좋지 않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긍정적인 뷰를 유지하시면서 시장에서 수익을 꼭 내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